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페이지 90쪽 챕터 리뷰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론 R. 카프만은 사용했는데, 아이고, 제가 우리 파란색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사용했는데, 자, Interactionist Theory. 아유, 힘들어요. 상호작용 학설. 쉽게 쓰지 맞죠? 자, 상호작용의 학설을 사용했어요. To 가이드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으로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녀의 연구인데 of stroke, 뇌졸중. 자, 뇌졸중의 핵심 소재입니다. 여기서 토픽. 자, 뇌졸중의 환자들의 연구를 가이드하기 위하여. 자, 왜냐하면은 쉬는 카프만이었죠. 이 카프만이 생각했는데, 자, the voices, 목소리인데, 목소리. 자, individual old people. 자, 어떤 목소리냐면은 개인적인 나이 많은 사람. 매 목소리들이 실제 주어는 목소리들이 주어요. 종속절에. 그래서 사실상 종속절 관계되면서 대생략. 그래서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해도 접속사라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자, 때 목소리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were less 덜 자, emphasized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자, 덜 강조되어진다는 말은 무시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강조. 자, 혹은 lost the pp입니다. 여기서는 pp 2번이에요. 자, 하면은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자, in the conduct of scientific research에서 수행. 자, 과학적인 연구의 수행 안에서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뭐 뇌졸중 걸린 사람들은 거의 뭐 무시된다의 과거분사. 과거분사 두 개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시 카프만은 원했어요. 자, to explore 목적어. 탐험 하는 것을. 자, the meaning 의미인데 older people. 자, gave to their lives 하는. 그래서는 meaning 대생략 구조예요. 그래서 의미. 의미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어 자, 주는 그들의 삶에 주는 의미를 탐험하는 것을 원했어. 자, 카프만은 발견했어요. 대접속사. 자, 스트로크 페이션트는 뇌졸중 환자. 자, 뇌졸중 환자들이 자, experience 경험한다고. 복수죠. 복수동사입니다. 자, 샤프는 빠른 급격한.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빠르거나 급격한. 날카로움이 이상하니까 break 단절. 자, 깨지다니까 단절을 가져오는데 저 with 뭐 past life pattern과 과거의 삶의 패턴 형태라고 하기는 형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형태도 적어놓을게요. 형태와 예전에 살던 방식과 단절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빈칸 넣기 break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프만은 또한 삽입절이고요. 발견했어요. 대접속사. 자, 사람들이 시도한다고. 자, to maintain 줄거놨죠. 중심어란 거예요. 여기 뭐를 목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continuity라는 유지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중요하니까 색깔을 아주 남발을 해버릴까. 이렇게 휴 제일 중요한 거. 자,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자, they는 누구예요? 뇌졸중 환자. 자, 뇌졸중 환자들은 interpret해요. 해석 하는데, 자, 그리고 연결. 자, 연결하는데 과거에 대한 해석을 past를 into 단수로 잡았죠. past니까. 자, 어디로? into to the present 현재. 자, 과거 현재 연결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카프만은 determined 결정했어요. 결정 했는데 자, 대접속사고요. 자, 뇌졸중 환자들이 work hard. hard 부사예요. work 수식해주는. 그래서 부사 열심히 일하는데 to build 부사의 목적이죠. 또 자, 만들기 위해서 link 연관을. 자, from A to B 그들의 과거에서부터 to their future 미래로가 과거에서 현재로 또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인데 자, who completed this task 까지. 자, 이 this task 또 아이고도 완성 일단 적어놓고요. 자, 사람들인데 완성했던 사람들 뭐를. this task가 어려우니까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는 임무를 끝냈던 사람들은 자, 회복했는데 자, even if 양보의 부사죠. 비록 이 사람들이 여전히 had physical 물리적인 장애. 자, 물리적인 장애라고 좀 이상하니까 신체적인 으로 의역하겠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회복했단 말이에요.
자, 뇌졸중 환자들은 need to 동사원형,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접속사. 자, 그들이, 뇌졸중 환자들이 were same이라고, 요 중요한 거는. 자, same. 똑같은, the same. 사람인데, after, 뭐, their illness는 여기서는 그들의 질병은 뇌졸중이죠, 사실상. 뇌졸중일, 자, as before. 뇌졸중 후에도, 이전처럼의 뜻이겠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별반 틀린 게 없다. 뭐 예전에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동물들이 사람들은 늙어도 똑같이 반응해준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유로 같습니다. 지금 주제가. 자, 그래서 윗글에 우리 뇌졸중이 뭐다?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연결하고 또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뇌졸중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소재를 주제가 좋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continuity라는 단어 하나 갖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있든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었던가 여튼 PKC가 이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와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뇌졸중 환자